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처럼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공대일리나 이런 곳에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공병호TV에서 논평을 하는 것은 의견이자 일종의 조언이지만 직업인으로서 일일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몸에 베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령 아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말을 하고 싶은 건 기분이 들더라도 입을 다무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송을 할 때만 말문을 열고 다른 경우는 하루 종일 말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정말 좀처럼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무는 그런 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이 비교적 좀 확고한 편입니다. 비교적 우리 사회가 타인의 일에 간섭을 좀 많이 하고 참견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마 제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사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예전에 신혼 살림을 할때 바로 아파트 앞에 이 다금 따님 집에 놀러 오는 고향이 경남 통영인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할머니이십니다. 그분이 일제시대 때 통영에서 겪었던 일을 말을 해줬는데 어쩐지 그 말이 오랫동안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통영의 이제 항남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앞집 뒷집을 다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좀 비교되는 대조적인 태도를 그통영 출신의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인 아낙네들은 좀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근데 우리는 남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보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통영 출신의 할머님이, 그 분이 이제 하얀 모시적 삶 같은 것을 많이 입고 따님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 이야기가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뭐,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뭐, 어느 것이 좋다, 싫다, 이런 걸 하지 않으셨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험담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분이 더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런 차이를 두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지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지금 오늘 새벽에 방송 대본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떠나서 한 사회의 번영과 몰락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20세기에 걸출한 사회철학자인 프리드릭 폰 하이액 교수가 쓴 지식의 문제에 관한 아주 짧은 논문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질문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공산주의가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종류의, 모든 유행의 정부 개입주의가, 정부 간섭주의가, 나라를 그리고 사회를 또 때로는 민족을 침체의 길로, 쇠락의 길로, 몰락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뿌리는 바로 지식의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차원에서 지식의 문제는 어떤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갈수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바로 지식의 문제에 달려 있다. 또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개인적인 원칙,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사람이 잘알 것이고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구시엔 믿음을 그대로 사회 차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간단하게 언급할 지식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생업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만은 생업을 벗어난 분야에서는 생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의 양도 떨어지고 지식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 생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또 가능하면 생업의 현장을 잘 모르는 정치인이나 관료들 같은 사람이 개입이나 간섭이나 강제나 강요를 줄이는 것이 그 사회가 잘 사는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껏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섭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떤 사회가 잘 사는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사회주의가 한참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시절에도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던 소수의 지식인들은 정확하게 사회주의 몰락을 예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정부 간섭주의와 정부 개입주의의 극단적인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주의와 정부 간섭주의는 멀리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 사조가 정부 개입주의와 정부 간섭주의를 경계하는 그 시점으로 점점 반자유주의적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 잘 모르는 권력자들이 이곳 저곳을 간섭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스푸너치의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20세기의 초창기에 아주 뛰어난 통찰력 있는 일부 소수의 지식인들만 그것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간단한 원리나 원칙은 역사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나 교훈도 아주 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586세대 출신으로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철학은 내가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일은 잘 알지만 그 밖에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선거를 잘 만지는 일은 잘 하지만 그 밖에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런 통절한 깨달음과 자각이 있어야 그래야 나라와 민족에게 더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문제를 좀 거칠게 표현한 사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마구 개입하면 현장의 지식은 다 사라지고, 정치가의 지식이 득세를 하면 그 사회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이 인간적 겸손도 중요하지만 지적 겸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락의 지름길이란 것은 인간적 교만도 일부 역할을 하지만 더큰 역할을 사회 하는 것은 바로 지적 교만이다 이야기, 지적 오만이란 겁니다. 이런 간단한 원칙이나 원리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가 될수 있고 더잘살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 재직했던 1930년생으로 아주 걸출한 토마스 소엘의 비전의 충돌, 더 컨플릭트 비전에서 지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개인 차원에서든 사회 차원에서든 그 일은 그 사람이 잘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야. 각자 알아서 잘 해보세요. 바로 이런 원칙과 원리가 또 이런 철학이 한 개인의 철학으로서 자리 잡습니다. 그 사회의 다수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번영된 사회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조금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슈를 다룬 방송을 몇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